다시 탕정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원양온천도 유명해요. 아, 차 난거 보니까 오래된 체어맨이네. 제 여기 엄청나게 심하다. 어우. 그 제가 카트라이더를 요즘 하는데 예. 이집트 맵이 있어요. 오증이나 이런 거. 예,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시죠. 예. 사막에 버려주는 오아시스. 이거 괜찮은데요. 예, 그다음 신전 느낌도 나고. 독수리가 있는데 이거는 흰머리 수리. 예, 흰머리 수리. 요거는 이집트 독수리는 아니고 미국 쪽 독수리.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좀 먹히는 소재이긴 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집트적인 소재가 힘이나 여기저기서 채용되는 걸 보면 예, 이집트죠. 여기 석상들, 파라오의 사람들 메메스 다 쓰고 있네요. 피라미드도 많이 들었다. 요 아치형은 약간 로마 스타일, 로마 수도교 같은 스타일이고 야자수 바위가 많은 지역은 이제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 이렇게 바위는 있진 않아요? 예, 이렇게 바위가 많이 이렇게 있는 지역은 많진 않아요. 피라미드가 좀 약간 외관이 있죠? 그렇진 않아요? 피라미드가 이제 사막과 경작지가 만나는 사막 깊숙한 곳에 있진 않아요. 이제 이집트 하시면 사막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이집트의 더 중요한 지리적인 정체성은 사막보다는 나일강이에요. 여기는 나일강은 잘 안 보이고 근데 주변에 이렇게 암석지대가 있는 것을 보면 피라미드 주변에 이 암석지대는 아마 석회암지대일 것 같아요. 피라미드 주변은 다 석회암지대거든요. 오이 뭐냐 저거. 건물들도 깜짝이야. 약간 이집트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런 건물들은 이집트에서 약간 이제 그 외진돼 있는 오아시스 지역에 있는 건물들처럼 보이고 섞었나 보다. 예, 근데 이제 저쪽 그 피라미드 주변은 아니고 중부 이집트의 뭐 베니아산 이런 데 가면 그런 바위 지형이 있고 저런 바위를 뚫어가지고 무덤을 좀 만들거든요. 파피루스 형태의 기둥머리 장식인 것 같고 재밌습니다. 어째 좀 전체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선생님의 복장보다 조금 못하다. 선생님의 복장이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신경 썼습니다. 넥센 좀 안 되는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엔 좀 약간 천천히 갈게요. 예. 맥거이 시장은 그 실제 시장이 막 이렇게 맥거이 시장이 뭐 실제 지명은 예, 못 들어봤습니다. 정직히. 아프리카 쪽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라브라비아반도 쪽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근데 여기 이제 인물들이 약간 그 아랍 상인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다들 이제 수염 기르고 있고 이렇게 머리 다 그 기르고 있고 이제 음악도 약간 아랍 풍이죠. 이제 아라비아 풍의 시장인 것 같아요. 이집트에 가셔도 이제 저런 그 원래 아랍 시대 때부터 이제 풍성한 시장들이 많이 있죠. 이제 도스트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예. 좀 인사도 해주고. 예. 실제로 이집트에서도 지금도 저렇게 과일을 조상에 깔아놓고 파는 경우 되게 많아요. 아, 지금도. 지금 이렇게 천도 이렇게 해놨나요?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실제로 낙타가 있죠. 낙타도 있네요. 안 맞으셔야 되죠? 탈이 지금 예, 예,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거기 예, 그러면 예, 안 탈 거면 예, 안 탈 거면 이제 눈 안 마주치고 바닥에 좀 약간 시장에 쓰레기 좀 많아요. 아, 네, 이집트에 이제 바닥에 이제 거리에 쓰레기 많이 벌어졌죠. 나갈 수 있네요. 여우가 있네. 사막요 역시 사막 쪽에 가시면 있고 이제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 나요. 아, 사막요 있는 거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예,
달리면 이집트에서도 사막 쪽에 나가시면 사막로가 있어요. 실제로 크네요. 크진 않고 저도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이제 봤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거 이제 아마 다 오아시스 느낌이고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예, 거기에 또 이거는 그냥 뭐 소를 보겠네 잘 모르겠네. 개인적 허용인 것 같아요.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피라미드가 있네요. 무너진 신전 같은 것도 보이고 피라미드가 저게 상단부에 외장성이 있는 걸 좀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프라 피라미드처럼 이게 원래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 외장을 되게 지우좋은 석회암으로 이렇게 쫙 포장을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떨어져 나가 있고 일부만 남겨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일부 남겨져 있는 부분을 조금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아래 색깔이 좀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저기 위쪽이랑 아래쪽 좀 질감이